맞췄었던 김석훈, 이소연 씨가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또요, 채림 씨 역시 중국 드라마에서 같이 부부로 연기를 했었던 연하남 중국 배우 가오쯔치 씨와 열애설을 또 당당히 인정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연애 소식 지금 바로 클릭하겠습니다. 머리가 탄 것 같아요. 폭파된 것 같아요, 머리가. 중국에서 활동 중인 채림 씨가 깜짝 열애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27일 기사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저랑 닮았네요. 중국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채림 씨랑 가오쯔치 씨 사이에 핑크빛 교류가 많이 감지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분들이 저희에게 제보를 줬었고 저희가 또 취재한 결과 두 사람이 한 3에서 4개월 정도 만남을 지속한다는 얘기를. 중국의 한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 베이징의 한 공항에서 포착된 사진입니다. 키 182, 몸무게 70kg의 굉장히 헌칠한 훈남 배우고요. 채림 씨보다는 3살 연하의 남성인데 훈훈한 외모와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미소로 중국 대륙에서도 여심을 사로잡고 있는 배우입니다. 또 채림 씨에게 배운 걸까요? SNS를 통해 한국어 실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채림 씨와 함께 찍은 인증사진을 올렸는데요. 갑자기 보도됐지만 마음껏 사랑하겠다며 당당하게 열애 사실을 밝혔습니다. 멋있네요. 채림 씨도 꿈꾸던 봄날이 왔다며 남자친구의 글에 답했는데요. 더 좋은 소식 저희 기대할게요. 이걸로 내 목을 딱 감아놓겠다 이거구나.